우리 집 앞이에요. 오, 아이고야. 아, 네, 제가 저기 새 위에서 목이 많이 울렸거든요. 새들이 많이 와요. 어머. 아. 어머, 우리 집에도 없는 동양적이시다. 이런 몽둥이가 있어. 아, 반전이에요. 사실 되게 프랑스풍으로 꾸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동양적이어서 사실. 저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어느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나비장. 나비장. 이거 진짜 옛날 가구고요. 아. 저 나비장은 그럼 조선시대 작품인가요? 제 생각엔 뭐, 19세기 말이나 아니면 20세기 초 정도? 그죠,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조선 후기에. 네, 네 그죠, 예. 후기에요. 저 어디서 사요? 이런 걸 저기, 원하시면 저기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 섞였네요. 오, 나 이런 인테리어 너무 좋아. 저 아니 근데 저걸 왜 찍었지? 신혼인데 우리 어떻게 네. 우리 마음 있지요. 와, 한쪽 벽면 전체가 다 사진이네요. 사정, 예. 야, 진짜 당대 최고의 스타들입니다 지금. 예예예. 예, 예. 야, 이다도시 예쁘다. 당대 있는 사진 우리 가정입니다 이제. 언제쯤 출발해요? 남편이시구나. 우리 남편이에요. 맞아. 10시요? 저녁에? 이거 우리 고향. 부산으로 출장 가시는 거예요? 고향 주인 부산에 있습니다. 네. 자기가 상무예요. 어머. 오케이. 오케이. 서울에서 도청통 치즈. 어, 빵도 잘라주시고. 야. 오케이. 아침에 원래 와인을. 보시다시피 뭐 한 잔 정도 마신다면 폴리페놀 성분 덕분에 오히려 보약 먹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폴리페놀 성분이 또. 아니 의사 선생님 한 번 더 나오신 것 같아요. 야. 뭐야? 저 인공호흡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아, 나 오늘 진짜 몽풍했다, 진짜! 다시 한번 이거 오늘은 여기 건강 프로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엔도르핀 호르몬도 생기고 맞아요. 건강에 상당히 좋다. 아니요. 사람에 따라서 화병이 생겨가지고 엔돌핀 안 생기고 화병이 생겨가지고 정말 네. 성미 언니는 마지막 뽀뽀가 언제였어요? 너 언제였니? 그 정도? 예. 기억이 없다, 야. 이거 그랬다나? 아, 짐을 이제 챙기고 이거. 계십니다. 아, 난 이것도 난 좋아. 몰라주는구나. 라오샤. 이거 한글도 있거든요. 이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오케이. C'est bon ça? Oui. Exactement. Regarde bien. 이거 저기 다른지 해야 되겠다. 제가 검토하지만 저기 대신 안 해줘요. 자기 엄마 아니라서. 오늘 저녁 메뉴는요. 역시 토마토 수프 할 거예요. 토마토 넣으면 아주 맛있는 토마토 수프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 막내네요. 어떻게 보면. 오라. 맛있다. 와인 타임이에요. 이제 좀. 또 와인 먹어? 한 잔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다리 업. 아니, 이리 요리해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따라 주고. 진짜 잘 따시네. 시작하기 전에. 와라. 동쿠 프랑스에서 선티 건강하세요. 여러분들도 새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와라. 오빠는 몇 번을 하는 거야? 이런 의미도 있어야죠. 예, 예. 프랑스 불어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 근데 제가 보니까는 두 분이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 같은데 남편이랑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그 같은 그 학부모예요. 우리 애들이 같은 학교 네. 다니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학교에서 같은 미션 맡았어요. 그때 더욱더 친해졌었고 그리고 제가 저기 이혼했을 때 도와 되게 많이 줬고 다른 친구와 함께 오래된 아는 사이였다가 언제? 자기가 이혼하고 나서 마찬가지 그만큼 도와 많이 줬기 때문에 제가 도와 많이 줬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함께 시간 많이 보내다가 안 만날 때 달리 보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전화 안 할 때 걱정하고 전화 올 때 눈 유난히 기쁘고 그럼 역시 그런 느낌이 다시 서서히
변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딸 보고 싶어요? 응? 그렇죠. 저기 자기 전에 영상 통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통화 계속 하면서 저기 살아요. 어떻게 보면 애들하고. 20년 전에 어떻게? 그렇죠. 20년 전만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이다 누님은 한국에 사신 지 이제 30년이 넘으신 거죠? 맞습니다. 31년 됐습니다. 야, 그럼 그때는 네. 영상 통화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모님 너무 보고 싶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편지 제가 원래 쓰는 거 책도 많이 썼거든요. 원래 글을 잘 써요. 그래서 편지 엄청 많이 보냈었거든요. 자주.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쳐 드릴 수 있게끔 보여 드릴 수 있게끔 저기 시문에 있는 기사 잘라놓고 그것도 붙이고 그랬었거든요. 보냈었어요 다. 결국 또 출발하네. 어? 아이고 바로 가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태양한테 인사하고. 또 출발하네. 또 50견 오지 않아요? 저렇게 자면? 그래 앞으로 잡아. 자 여기서 잠자는 자세에서 한번 시그널 보겠습니다. 자. 아니 잠자는 자세는요. 사실 무의식 중에 본인이 가장 편하게 잘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 저도 저렇게 자요. 어깨 계속 아파요 오늘도 여기 지금. 하지만 그래도 잘 때라도 좀 편하게 주무시라고. 편하게 자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굳이죠. 근데 저게 저러다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50견이 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이거 못 펴서 이거 된단 말이야. 저렇게 쭉 자다가 계속 어느 날 보면은 남편은 늘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는 저게 팔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내 몸을 위해서. 예. 네. 가끔 이렇게 올리고 자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있는데 이게 어떤 병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어떤 뭐?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시죠? 흉곽 출구 증후군. 흉곽이 뭐냐면 이게 흉곽이죠. 우리 갈비뼈 흉곽. 출구는 뭐냐면은 이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혈관하고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어디냐면 요 앞에. 어? 난데? 네. 그래서 흉곽 출구 증후군은 출구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병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내리고 자면 더 좁아져가지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계속 이러고 자는 거야. 이러고 자면 좀 낫거든요. 이게 결국은 목이나 어깨나 이런 것이 굳고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돼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자세를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실까? 잘 잤나? 잘 잤어? 커피를 아침에 또. 그렇죠. 어머! 오, 에스프레소를 드시나 봐요. 에스프레소, 예. 두 잔. 그리고 마지막 거 점심 이후에. 두 잔. 다섯 잔. 진짜요? 나이 먹으면 잠이 와요? 못 자는데? 그러니까. 많이 줄였습니다. 믿어주세요, 선배님. 귤까지? 귤. 뭐 저기 그래도 빈속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아, 귤 뭐 두유도 한 잔, 귤 하나 이렇게 먹고. 아, 그거는 좋으시네. 야, 뽀뽀할 데가 없네. 올라간 게 없어요. 사람도 없고. 어떡해. 아이고, 참 어제하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슬슬 하네. 상상해보세요. 남편도 저기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집에서 바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요. 조용해지니까. 어우, 그거. 아까까지 동상이몽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나 혼자 산다가 됐어요. 운동하러 갈까? 운동하러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운동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해? 올라가니까 강아지 놀자고 하면 집에 왜 좋아? 두스마. 1, 2, 3, 좋아! 땡기고 다리. 1, 2, 3, 좋아!
몸이 되게 유연한 편은 아니시죠? 아니 아니 아까 서서 할 때는 유연했거든. 근데 앉아서 하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 같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사실 미안한데 남편 없을 때 더 건강한 루틴이야. 아, 남편이랑 뭐야. 와인 마시고 그러다가 혼자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내 개발하는 거거든.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다운 거지. 요게 좋은 거라고요. 요게 매력적인 거라고. 요렇게 사는 거야. 네? 선배님 저를 술꾼으로 보지 마세요. 와인 택대로만 하는 편이에요. 응, 이젠 했으니까 지압 좀 해줘. 해줬으면 좋을 텐데. 올라프가 올라프가 지압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어떻게? 그냥 살짝 이렇게 물어줘요. 말도 그렇고. 아~ 어머, 이것도 살짝 지압이거든. 이거 혈액 순환 잘 지압인지 된다고. 알고 해주는 거야. 아니 아니야, 저거 먹는 건 줄 아는 거야. 지압 반복이구나. 족발 아니야, 사람 말이야. 너무 깨물지 마. 오케이. 나 안 돼. 지금 충분히 된다. 마사지. 그러니까 과련된 책 좀 보긴 봤는데 몸 모양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없어요. 없어요. 같다고 도와줘. 이거 하게. 저는 모르니까 소음인 태양이 그런 게 있나요? 전체 인류는 국물이 가능합니다. 우리 그 이다도시 님이 뭐 바로 잘기기 소민이라고 할 적에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저렇게 자기 체질을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소민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소음이기 때문에 조금 몸이 차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소화기능이 약해요. 아까 하신 중에 잘하고 계서 손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위장 부위거든요. 아까 보니까 이 중안혈을 갖다 자극을 주시더라고. 배꼽줄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주시잖아요. 그럼 장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전반적인 위 건강이 좋아지는데, 그 다음 아까 잼잼을 하셨어요. 네. 잼잼은 조금 이렇게 강력하게 요 좀 자극을 주는 게 좋아요. 약하게 하는 것보다는 둘째, 넷째가 만나도록 잼 이렇게 한 열 번 정도를 주면은 실질적으로 심장 기능이 활발해서 몸이 따뜻해져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인데. 그 다음 아까 곤지곤지도 하시더라고. 네. 곤지곤지도 이제 대장 경락으로서 인체를 타동하는 거예요. 이 대장 경락으로 심장 경락을 타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금방 냉기도 없어지고 위액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체질에 딱 맞게 하시기 때문에 저런 운동은 아주 구수로 잘하고 계십니다. 어디 간다? 외출하시는 어디 가요? 여기 역시 저기 새해니까 네. 이분한테 갔어요. 그냥 재미로, 재미로. 반갑습니다. 아무도 새해 어떻게 될지. 정말 정직. 야, 이거 오리지널인데? 프랑스에서 오셨는데 정해 가신다고. 야,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거. 너무 친근해요. 네, 좋아요. 아, 좋네요. 재밌어요. 친해지고 싶다. 좋아요. 아, 좋다. 몇 살이세요? 이젠 69년생이에요. 69년생이세요? 닭띠. 그렇죠. 닭띠 맞습니다. 네네. 이게 보통 외국인 분들은 숫자를 한국말로 배워도 아 그러면 1969년 예. 아니면 69년도 태어났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69년생 한국인이시잖아. 자 아휴 긴장해요. 사주상으로 여자잖아요 지금 본인이. 에. 여자죠? 그렇죠. 근데 남자처럼 살아가라고 돼 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마음 편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선생님 아주 진솔하신 분이네. 우리 깜짝 놀랐어요. 예. 오랫동안 연년 다 그렇지 뭐 그거는. 닭띠잖아요. 예. 닭으로 안 보여 솔직히 말해서. 공작새가. 그동안은 날개를 못 폈었어. 이젠 필 거야. 야, 되게 좋았던 날개. 이럴 때는 활짝 하나가 된다. 오늘 내가 뭐 입었어요? 범 옷 입었죠. 그렇죠. 근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왜냐하면 이혼했을 때 범 티였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전 남편 티도. 띠도, 띠도, 정남편도 띠도 범띠였어. 괜찮아요, 그래도. 살려고 많이 무단히도 노력했어. 왜 이다도시가 항상 웃잖아, 사람들한테. 그 웃음 속에 눈물이 고여있단 말이야. 이다도시가 한국에서 즐거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그냥 프랑스로 아, 나 가버릴래, 뭐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왜
물론 고민 많이 하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다만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는데 대한민국하고 이혼하기에 좀 왠지 억울했어요. 한국에 온다는 게 한국에서 그렇지. 일한다는 거 여기서 내 친구 다 있고 저기 내 꿈이었거든요. 내 소원이었거든요. 갑자기 한 뭐 이혼 사건 때문에 이 모든 꿈 다 이렇게 줘버린다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안 돌아갔어요. 후회하고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습니다. 우리 남편 있잖아요. 네, 우리 자기. 알아, 자기가 역시 68년 원숭이 띠고요. 기엽. 네. 자, 우리 이게 조금 애매하다.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머리 안 좋아. 아. 내년까지, 후년까지 좀 조심해. 삼재가 들어왔어. 삼재가 뭔지 아세요? 알죠, 그렇죠. 3년 동안 고생 좀.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예. 이 언니 점집 많이 다녔네. 한두 번 가신 분이 아니시네. 잘해놓고 욕먹을 해운. 베풀다가 똥대는 해운. 못 먹어. 주변 사람을 되게 조심해.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정이 많잖아. 예, 네, 그죠. 얘네도 시작 똑같단 말이야. 끼리끼리 만나는 거 원래. 그래서 정 때문에 망가지거든. 정은 조금 자제하라. 그러면은 큰 불은 작게 나지 않겠나 싶어. 한마디로 삼재라는 거는 돌다리를 좀 두들기면서 행동해라 그러셔. 그렇다면 제가 저기 뭐 이번에 운이 좋다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데 좀 챙겨주는 게 낫지. 뭐 일단은 뭐 떨어져 있더라도 먹는 거 좀 뭐 조심해라. 왜냐면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막 먹고 싶은 것만 먹거든. 스타일이.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다도 씨도 올해는 좋다. 내가 봤을 때 막 말 달려가 막. 막 이것만 큰일 나고 공자 잘 안 나는 날라. 공작에 말해 막. 그게 지금부터 시작이야. 웃을 수 있는 행운이 될 것이다 그러셔. 눈물은 이제 다 세수대에다 갖다 버렸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전 보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울랄라. 근데 왠지 새해 되면 아시아에서도 살고 있으니 그런 거 본다는 게 재밌잖아요. 재밌죠. 그리고 잘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혼자서 바쁘시네요. 네,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삼 매장 서비스 픽업하러 왔습니다. 메시지 받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아들한테서 선물 받았는데 바로 그냥 직접 매장으로 가서 픽업 이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아들이? 아들이. 예, 군대 간 우리 아들이 너무 기특하게. 야, 군대에서요? 야. 성민 누나 또 아들 집 또 생각난다. 어떻게? 너 방송 보니? 엄마 면역력도 챙겨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날 못 챙겨주냐? 맞아요, 맞아요. 잘해, 잘해. 여기 있습니다. 네, 아유, 예. 문자로 저렇게 오는구나. 내가 선물 준비해놨으니까 근처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해놨어. 이렇게 문자를 받고 그 매장에 가서 이름 대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도 컨펌도 받고요. 그렇죠. 사실은 예전에 그 명절에 맞춰가지고 장모님한테 뭘 보내드렸는데 이게 명절 때 이게 택배 대란이잖아요. 대란이죠. 지나고 도착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잘난 척 하려고 했다가 어머니 받으셨대 했더니 자네 누군가. 그리고 그 진짜로 이게 나중에 오니까.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저기 인삼 진한 맛을 향 유난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럼 그대로 잘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한방이랑 홍삼이랑 같이 접목해가지고 오케이. 예, 아주 몸 따뜻하게 하면서 보약 개념으로 드시는 거니까 건강 챙기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프랑스에 계신 우리 아빠 건강도 사실은 요새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저기 그럼 함께 저기 먹어도 되겠죠? 그럼요. 그렇죠? 예. 오케이. 프랑스에 계신 아버님 조금 건강이 안 좋으세요? 뇌출혈 있었거든요. 뇌출혈. 그래서 이젠 왠지 저기 뭐 서서히 외복 돼가면서 약간 좀 침매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챙기시는구나.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기운 떨어지고 그러면은 홍삼 선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저는 도움이 되는지 어쩐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홍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식약처로부터
5가지 기능성 인정받은 공식적인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력. 면역력. 면역력이 떨어졌을 적에 누구나가 면역력을 올려주고, 두 번째가 이제 피로, 세 번째가 이제 기억력, 네 번째가 혈행도 개선이 되고, 이제 다섯 번째가 항산화. 이 다섯 개의 기능성 인정을 받았고요. 이제 우리가 홍삼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포닌 성분을 이제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홍삼에는요, 사포닌뿐만 아니라 산성 다당체, 아미노당, 폴리아세틸렌 등 다양한 비사포닌 계열의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홍삼의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뉴는 체내에 과도한 염증 반응이 발생할 때 이런 반응을 억제해서 면역력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홍삼의 비사포닌 성분은 면역이 저하될 때 세포의 활성을 높여 면역력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홍삼으로 건강관리를 미리 하실 때는 사포닌과 비사포닌 성분 외에 각종 유효 성분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6년근 인삼에는 그 몸통 부분에 많이 함유된 홍삼 다당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다당체는 인삼을 홍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산성 다당체가 약 한 8배 정도가 많아진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는 이제 면역 담당 세포 및 백혈구의 일종인 대식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홍삼 다당체가 체내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많이 확인했다고 그래요. 이는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야 뭐 홍삼 같은 경우에는 저기 서우민 같은 체질에 상당히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대양인이잖아요. 그랬다면 자기도 뭐 먹여도 될까요? 아니면 아이애지가 혼자서 다 먹어야 될까요? 혼자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혼자 체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남편 보호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홍삼이라는 것은 체질이 다른 특이성이 인삼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열적인 체질이 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덜하지만은 그러나 당뇨 치료제와 이제 혈액 응고제 복용을 하는 분들 같으면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가지고 그렇죠. 우리 대체 소티시야. 아니야. Bonjour. 오늘은 포네틱 어제 끝까지 못했던 포네틱 할 거예요. 영상 수업입니다, 사실.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뿐만 아니라 대학교 통해서 뭐 저기 여러 뭐 국제 대학교나 아니면 공무원들한테도 수업할 때도 있거든요. 저 수업은 지금 어떤 수업인 거예요? 아, 이거 역시 저기 프로 너무 잘하는 학생들 위한 프로 수업이에요. 프로 배울 때 보통 저기야 가장 어려운 소리이기도 하지만 R 소리 리을 이용하면 안 돼요. R 입 안에서 진행되는 소리 아니고 목에 힘 주고 내는 소리예요. 우선 에 우리 개들이 소리 났을 때 내는 소리인데 La vie en rose 아니고 La vie en rose La vie en rose 우리도 한번 배워봐요. 그럼 지금 저게 무슨 뜻이에요? 장미빛 인생. 오. 라비앙 호즈. 장미빛 인생이에요. 자연스럽게 자꾸 눈썹이 올라가. 라비앙. 어때요? 어때요? 너무 잘하시고. 잘했어요. 라비앙 호호 아니고 호즈. 라비앙 호 완벽해요. 3시간을? 3시간. Merci beaucoup. Bon courage à vous. À après demain. Au revoir. Après demain. Alors. 아니 뭐 밥 먹으면서 영상 통화해. 그래야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자기가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쿠쿠, 자봐.
Je pense à toi parce que je suis en train de manger nos saucisses au doenjang avec un petit peu de riz. J'ai mis du menu tout à l'heure. Et du ratatouille. Avec des petits herbes de couscous. Et les fameuses saucisses. Et c'est délicieux, vraiment. Vraiment, vraiment. Pourquoi t'as pas mis mon collier? Parce que là, je suis habillée en rouge aujourd'hui. Donc, j'avais mis tout en rouge. Ah non, hier j'étais en jaune, donc là aujourd'hui je suis en rouge. Voilà. 자기가 선물로 해줬던 목걸이 왜 지금 안 했냐고. 그거는 뭐 프랑스 남자나 한국 남자나 똑같네요. 한국 남자들은 기껏 돈 들여서 뭘 했는데 그걸 안 쓰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 거 어디 갔어? 내가 해준 거. 훨씬 더 집이 똑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주말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좀 배도 타고 요트도 타고 저기 여행도 가고 애들도 보러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주겠어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었으면. 그렇죠. Je fais des bisous alors. Bisous. OK. Bye bye. À demain.